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십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제3절 납세문 소멸이죠. 자,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문은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소멸 한번 보시면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요,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납세문 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또 동그라미 2번 납세물과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소멸 사유 다섯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납부요. 말뜻만 알면 돼요. 납부,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세물은 소멸합니다. 충당, 충당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충당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데요. 효자들이죠? 진짜 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데, 물론 이제 돈은 받고요. 저 대액만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공과사는 분명히 해가지고, 부모님 어디 모시고 갔다 오면, 저희 부모님 어디 모시고 갔다 오면, 그 봉투, 저 봉투 같은 거 이제 차에 봉투 놓고 내리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봉투가 있어요. 열어보면 이제 기름값하라고 이제 봉투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안 받으려고 하면은, 네가 무슨 돈이냐 이러면서 자 봉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공과사는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 거 주시는 건 주시는 건데, 또 이렇게 제가 또 부모님께 또 드리는 용돈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분명하게 하는데, 공과사 이건 분명하게 해가지고 대행만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요, 자 지자체에서 세금을 요번에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요, 세금을 잘못 냈든 더 냈든 어떻든 간에 잘못해서 더 냈든 뭐 했든 세금 요번에 돌려받을 게 있는데, 환급 절차에 의해서 환급을 받고 또 납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요번에 자 돌려받을 것과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서로 상계 처리해요.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요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문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이런 게 충당입니다. 자, 그래서 충당,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어질 때 그 충당되어지는 만큼, 충당된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면 어떻게 하냐,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충당 소멸 사유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부가의 취소요. 자, 그래서 요거 납부 충당 하나하나 다 밑줄이시죠.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야 되고, 부가 취소, 여러분 취소는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시죠?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 법률행위한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죠? 세금 부과를 취소해요.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취소도 요거 소멸 사유입니다. 부과의 취소, 소멸 사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 자, 여기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요거 여러분들이 밑줄 쫙 꺼놓고 가로해놓고 제척기간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제척기간 만료된 때.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냐? 제척기간이요. 자, 제척기간 만료된 때인데, 제척기간 만료라고 써놓으시고,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척기간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년 전에 제가요, 서울특별시에 세금 낼 게 있었는데 세금 안 낸 게 있대요. 좀 아니면 덜 낸 게 있대요. 그렇다고 지금 20년 지나가지고 가산세 폭탄 안겨가지고 세금 이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년 전? 작년 일도 생각 안 나는데 20년 전 일이 어떻게 생각나요? 자, 그리고 증거자료가 하나도 입증자료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게 제척 기간입니다. 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소멸시효라고 민법에서 또 배우죠. 여러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징수권을 소멸시킵니다.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다섯 가지 소멸 사유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놓고 알아둡니다.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부과권, 정확히 얘기하면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가지 소멸사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래서요, 납세자의 사망이요. 여러분,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시죠?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안 끝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안 끝나요. 안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만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도 또 저 제목에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법인 하나도 없겠네요.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다 부가의 철회, 이것도 밑줄, 제목만 밑줄입니다. 여러분, 부가 철회는 어떤 거냐면, 자,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근데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그러면 고지서를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부가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해설이, 땡땡해서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건 참고로 사이드로 보시고,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 철회는 납세 고지서 발부했는데, 자, 주소나 영업소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될 때, 납세 고지서 보냈던 거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목만 알아둡니다. 부가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은, 요 결손 처분은 요거는 소멸사유로 지금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소멸사유에서 이것은 빼버려가지고 요 결손 처분은 그냥 참고적으로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돼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손 처분한 이후에는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결손 처분은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까지는 모르셔도 참고고, 소멸사유는 사유가 아닌 것은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멸사유가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부가 철회, 법인의 합병,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척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척기간은요, 여러분, 그 부가권의 제척기간 그 제목 옆에다가, 자, 부가권의 제척기간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요, 뭐라고 썼냐면, 가로에 놓고, 그 제척기간 옆에다가, 이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중단과 정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제목 옆에다 써놓으세요.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기간의 진행 중에 중단, 기간이 이 제척기간이 진행하다가 중단하거나 뭐 정지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 중단과 정지가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은 읽어보시면 일정한 권리의 법정 존속기간이다. 즉, 지자체가 결정,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경정, 결정, 고치고 이런 것들, 또 고치고 이런 게 재경정, 결정.
부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런 제척 기간이 없다면 지자체는 영원히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무자는 장기간 불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부가 제척 기간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걸 줄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척 기간은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 그 기간을 만료하면 납세무는 소멸한다는 거. 이 제척 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면 몇십 년 전 얘기를 또 들먹거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척 기간 두고 있다. 소멸 사유,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의의를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대로요.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 기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국세 제척 기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제척 기간을 보시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얘기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자, 지방세 제척 기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았다 감면받았다 그러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 사기치면 10년간이요. 그래서 쭉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자 여기 밑줄이고 포탈 환급 또 공제받았다 자 그러면 10년 밑줄 또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서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떤 보세요. 무신고기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그러면 이건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7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5년이요. 그래서 10년, 7년, 5년 이렇게 제척기간 적용됩니다. 리듬 타면서 높이로 외우세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이게 10년입니다. 자, 좀 이따 또 정리해 드릴게요. 국세 제척기간 봅니다. 국세도요. 자, 보시면 국세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애들은 사기쳤다 그러면 15년이고 그냥 무신고는 10년입니다. 양도소득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를 자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했다 사기쳤다 그러면 이거 10년의 제척기간 정도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저 제가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했는데요. 아 4년 좀 지났는데 뭐 별일 없겠죠? 이런 분이 계시는데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간 별일 없어야 됩니다. 자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치면 15년, 그냥 무신고는 10년, 그리고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는 사기치면 10년, 그냥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요. 자, 여러분, 요것을 제가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기간을 지방세와 국세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척 기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척 기간.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다. 자, 그래서 중단과 정지가 없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자, 지방세, 일반 지방세를 만약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급 공제받았다 그러면 몇 년간 자, 부과할 수 있다고요? 10년의 제척기간 적용됩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는 요거 7년입니다.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또는 여기에 우리 교재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만 나왔는데 사실은 더 있어요. 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더 몇 가지가 법령에 보면 더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무신고는 이거 10년입니다. 자,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유는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우리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 기간은 이거 사기쳤다 10년입니다. 양도소득세 따온 계약서 써거나 업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신고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다만 우리가 역외 거래라고 그랬어요. 역외 거래. 역외 거래는 역외 거래의 경우에 사기치면 이게 15년입니다. 여러분 15년.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역외 거래라는 게 뭐냐. 예전에는 국제 거래라고 그랬어요. 국제 거래. 국제 거래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국제거래예요? 국내거래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국제거래였다가 몇 년 전에 역외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역외거래는 15년. 자, 일반 국세, 양도세 같은 국세 사기치면 10년, 그냥 무신고는 7년. 역외거래,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이게 10년이요. 10년. 역외거래는 10년. 그 다음에 또 자, 기타 나머지 사유는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5년인데 역외 거래의 경우에는 이게 7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10년, 7년, 5년. 리듬 타면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건데 지금 안 배웠죠? 부담부 증여라고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이게 아직은 부담부 증여가 뭔지 안 배우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소득세는 이게요. 15년, 자, 15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이요.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에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 사기쳤을 때 15년, 일반적인 경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신고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국 공제받았을 때, 또, 그 다음에 무신고했을 때 15년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사기쳤을 때 15년, 무신고 15년, 그 다음에 기타 10년이요. 그래서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제가 분류하는 대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합니다. 15년, 15년, 10년입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특히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라는 거 나중에 배우는데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이것은 15년, 15년, 10년. 일반 양도세 같은 그냥 일반 양도세는 10년, 7년, 5년인데 근데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양도소득세만 15년, 15년,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가로 4번에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10년, 언제부터 7년, 언제부터 5년이냐 이건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41페이지 그 요약을 한번 보세요. 참고 요약을 보니까 제척기간의 기산일 신고납부하는 셈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렇게 이제 10년, 7년, 5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이게 이제 적용되고요. 10년, 7년, 5년이고요. 소멸시효 기산일은 소멸시효라는 거 좀 이따가 이제 볼 건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제 기산합니다. 그때부터 5년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제척기간 기산일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42페이지로 여러분 보시면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자, 줄은 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 취지는 오래된 사실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지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완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양가로 2번 소멸시효 기간을 보세요.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한 수때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세와 국세 소멸시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방세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척기간 이거 별표 시해놓고 알아두시고 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도 별표 시해놓고 이것도 꼭 알아둡니다. 그럴 때 거기 표를 보니까 지방세는 5천만 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체납한 지방세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소멸시효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10년간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세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 같은 것은 이것까지 뭐 우리가 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관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뭐가 적용됩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신고 기한 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과세권자가 모르고 7년 지났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척 기한을 만료합니다. 더 이상 이제 부과할 수 없죠. 만약에 사기쳐가지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만약에 10년 지났다 그래서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야 너 지난번에 양도세 신고 안 한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세권자가 세무서에서 알아가지고 나한테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했어요. 근데 고지서 받고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 납부하지 않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그 다음에 나한테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해가지고 세금을 가져가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무의 처분에 넘겨서 세금을 가져가거나 하여튼 압류를 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또 독촉장을 보내거나 뭐 등등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이 자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거기서 날라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압류라든가 독촉장을 보내지 않고 그러면 납부기한 그 거기서 날라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만약에 국세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이제 소멸시효 완성해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나한테 내가 세금 안 냈으니까 그래서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냈으면 그 다음에 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또 안 내고 있으면 독촉장을 보내거나 또 그 다음에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이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양가로 4번 시효의 중단을 봅니다. 여러분 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생기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 사유 종료일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체 기간을 다시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은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거 없어지고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를 또 혹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밑줄을 꺼놓습니다.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자, 얘네들 이렇게 이런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하는데요. 다시요. 중단 사유는 밑줄을 꺼놓고 좀 눈여겨 봐둬야 됩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게 세금대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합니다. 중단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중단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효는 이전 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시 이제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 같으면 10년, 자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에 소멸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요 얘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해요. 이게 중단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의 정지를 봅니다. 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계속해서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시효가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 기간만 진행에 의해서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단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자 정지 사유를 그 많은 걸 이 많은 걸 달달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분할 납부 기간, 징수의 기간 아직 뭐 용어를 안 배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눈으로 봅니다. 분할 납부 기간, 징수의 기간, 연부연납 기간, 체납처분 유예 기간, 사행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뭐 등등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또 시효번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 정지는 이런 거예요. 중단과 달리 정지는 만약에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지난번에 3년 진행되고 있었죠. 그럼 이어서 2년 더 진행하면 소멸시효 5년 완성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 중단은 이전 거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이게 중단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중단 사유만 좀 눈여겨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주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 중단합니다. 처음부터 시효 다시 진행하고 정지는 무슨 기간 동안만 정지한다. 이렇게 정지 사유는 대충 눈에 익혀 두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멸 사유 다 봤습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그리고 제척기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척기간. 자, 중단과 정지제도가, 소멸시효 같은 이런 중단과 정지제도가 제척기간은 없다는 거. 자, 법적, 조속히 법적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방세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 자,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고 10년, 7년, 5년.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자,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여계거래의 경우는 15년, 10년, 7년이야.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 소득세,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 중단과 정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까지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이 44, 4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이요. 46페이지 제3장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요 부분도 3장도 여러분이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 3장, 요 부분은 최근 같으면 요 30회 시험 때 나왔고, 29회 때 나왔고, 29회, 30회 연달아 2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또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최근에는 29, 30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31회, 32회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33회는 또 좀 나올 가능성이 또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 개 하시고요. 제 3장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 개 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 매각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요 담보 없어도 우선해서 그 매각 대금에서 가져갑니다. 이게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자, 그 예외가 어떤 것들인지를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선권의 개요. 자, 제1절 보겠습니다. 우선권의 의의를 봅니다. 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환가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체납자 재산이 공매 경매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우선해서 가져간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지방세 채권 사이에 우선권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또 우선권에 관한 얘기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거 개정이 된 우리가 2022년도 2월 3일부터 가산금 규정이 없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시가 늦춰졌죠.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게 없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교재는 없어진 것으로 지금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먼저 양가로 1번 지방세 우선 징수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라는 것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을 우리가 지자체 징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자체 징수금은 밑줄입니다. 다른 공과금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밑줄. 이게 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자체 징수금에 대한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서로 되는데 이걸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자, 현행 법령에 의해서는 지금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자, 시행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가산금 폐지가 안 되는 바람에 자, 지방세 징수 순위는요.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이렇습니다. 징수 순위를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알려 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요. 자,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이것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요, 지방세. 자, 그리고 가산금 이렇게 자 고쳐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내용을 이렇게 자 수정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 가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그러면 국세 징수 순위를 좀, 우리 교재 없지만 자 보세요. 국세 징수 순위를 제가 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를 여러분들이 그 옆에 보조단에다가 좀 적어 놓습니다. 공단에다가. 자, 국세는요, 강제징수비가 1등입니다. 얘네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 지방세나 국세 징수금은 담보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위를 보면, 자, 지방세는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 국세.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고 해 놓냐면, 여기요. 국세는요, 가산세입니다.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없어졌고, 가산세. 자, 여기에다가 가산세 제외. 요 국세에서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자, 그리고 가산세. 요렇게 국세는 징수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강제징수비인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고요. 지방세는 체납소음비,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요렇게 고쳐놓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압류에 따른 우선, 양가로 3번 담보가 있는 지방세 우선, 이렇게 되는데요. 요 양가로 2번과 3번이 어떤 얘기냐, 요걸 묶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는 순위가 같아요. 동순위인데요. 순위가 같은데요. 다만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요 양가로 2번과 3번 얘기가 묶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세 상호간에 자, 징수 순위를 보시면 조세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먼저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여러분 보세요. 먼저 1등은 담보 있는 조세. 자,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 있는 조세요.
자, 여러분, 담보있는 조세가 1등인데 이게 29회 시험 때 정답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담보있는 조세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갑자기 상속받았다는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아, 제가 더 이상 강의를 못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가버리면 그럼 안 되죠, 여러분들. 시험장 끝, 이번 시험 끝날 때까지는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 없어요, 지금. 상속세 낼 돈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눠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 납부라고 해서 상속세를 나눠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상속세는 연단위로 나눠낼 수 있어요.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연단위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자, 내가,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내가 나눠서 낼게요. 내가 5년에 걸쳐서. 근데 세무서에서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 담보라고 해서 그럴 때는 담보, 내가 담보를 맡겨놓고 담보를 제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내가 세금을 연부연납 나눠내게 됩니다. 그럴 때 담보 잡아낸 조세가 무조건 집행하기에 더 쉽기 때문에 1등입니다. 조세를 상관에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순위는 압류한 조세. 2순위 압류한 조세가 2순위로 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 나왔던 건 이거예요. 다음, 이제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된 조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압류한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합니까?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징수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1순위는 담보된 조세가 더 집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더 1순위로 징수가 됩니다. 소세들 상호 간의 징수 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2절 지방세 우선권의 제요. 자, 세금보다 더 우선화해서 징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직접 경비의 우선입니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른 재산매각에서, 쭉 밑줄입니다 이거.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따른 재산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요, 지방세 체납소음비에 우선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이러한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소요된 직접 비용이므로 재산 매각대금 중 가장 우선한다 밑줄이에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소요된 이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이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우리가 공익비용이라고 하는데 모두를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익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최고 1등으로 가져갑니다. 공익비용.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1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우선. 그래서요, 자, 법정기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피담보 채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민법에서 배웁니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기일을 자 봅니다. 법정기일은 조세 채권과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법에서 세금의 우선을 정한 기준된 시점으로 다음의 날을 말한다.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 쫙 나왔는데 아 이런 거 동감이 1번부터 6번까지요. 이런 걸 줄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법정기일, 신고 납부할 때는 주로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신고일.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알아두세요. 그냥 법정기일 그러면 법정기일은 여러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신고 납부할 때는 그 신고일,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 납세 고지서 발송일.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지방세, 국세 같은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과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옆에다가 적어놓고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 예외 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이제 그 예외 광고까지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48페이지로 가시면요. 48페이지로 가시면 세금과 피담보채권의 우선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 등기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 그 한 줄 내려와서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또 등기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요. 법정기일 전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쫙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법정기일 전에 이렇게 사각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됐을 때 또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랬을 때 임대차 보증금이요 이랬을 때는 세금보다 얘네들이 더 우선한다는 얘긴데요. 동그라미 네,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 이때 법정기일 전에 전 피담보채권은 지방세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체납초원비는 우선하지 못한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체납초원비가 무조건 1등이에요. 근데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은 지방세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또 봅니다. 요 양가로 3번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또 물어봤는데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라도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우리가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또 친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자 밑줄이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참고적으로 줄은 안 그셔도 되고 자동차세.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가로까지 밑줄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아니에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만 이렇게 당해세가 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요.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자 주로 얘네들 뭡니까?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주로 보유세들입니다. 재산세, 친구 따라 나오는 항상 같이 나오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도 있지만 생략하고요.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들이죠.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피담보채권,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항상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요까지 얘기 일단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거기 49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제3절 소액 임차보증금 또 임금채권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은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각 지역마다 그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그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모르시는 분 모르시면 나중에 배워요. 중개사법에서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은 예, 이게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거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런데 체납소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자 그런 것과 관련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양가로 1 소액 임차보증금 또 2 임금채권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걸 한꺼번에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쭉 한번 제가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설명드렸고 예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먼저요 우리가 제일 최고 조세
지방세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예요. 무조건 매각득임에서 최고 1등은 어떤 거냐면 공익비용. 우리가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있죠.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1등입니다. 또는 체납소금비. 또는 체납소금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국세에서는 이것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하고요. 지방세는 체납소금비라고 하는 것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에 공익비용이 무조건 강제집행철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1순위고요. 2순위가 어떤 거냐면 소액임차보증금이요. 자, 우리가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있죠? 임차보증금. 그냥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갖췄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냐 안 갖췄냐에 따라 달라져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또 그다음에 최종 3개월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근로자 과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나 재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순위는요. 3순위는 보겠습니다. 3순위부터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3순위부터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3순위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인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여러분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가 있는데 일단 여기 한번 더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세 우선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다.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요. 자,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아직 민법이나 공직법에서 이런 개념들을 안 배워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쭉 보시고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됐다. 그럼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국세지방세보다 국세지방세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국세지방세 세금이 더 우선해요. 법령의 반대속으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채권은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세금이 더 우선해요. 근데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국세지방세보다 이 피담보채권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항상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자, 그다음에 자동차세 있지만 제가 생략하고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요.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예. 또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재산 보유세들이에요. 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과세일 때는 아니에요. 당해세가 아니에요.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죠. 그리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자, 얘네들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로서 얘네들은 설정일정한게 없이 항상 비담보 채권마다 우선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을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야 하느냐? 그러면 최고 우선하는 것은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수원비나 강제징수비 등 이런 것들이 최고 1등이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등이 2순위고, 3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요. 자, 얘네들은 설정일정한 게 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자,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또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 또는 법정기일 후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설정일자한 게 없이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에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고 꼴등은 어떤 거냐면, 항상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입니다. 자, 공과금은 항상 꼴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꼴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우선 3개월치 최종 임금채권은 2순위입니다. 국세지방세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근데 나머지 임금채권 어떻게 하느냐. 월 임금채권이 100만원씩인데 총 임금채권이 1000만원이면 300만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나머지 700만원은 자,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자, 피담보채권,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이 기타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은 최종 3개월 분이 아니라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피담보 채권 우선할 수 없는데,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뒤따라서 우선하고,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바로 뒤따라서 일반 임금 채권도 바로 뒤따라서 후순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49페이지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관련한 제3절 내용은 결국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하고 자, 이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 임금채권 이런 것들은 우선하지만 일반임금채권 비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설명드린 요 표 내용으로만 딱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정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 자, 지자체 징수금, 국세 징수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어도 우선하는데, 다만 징수 순위를 보면 지방세는 자, 체납수원비 2순위 지방세, 3순위 가산금으로, 자, 요거 고쳐놓으시라고 그랬고, 국세는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 2순위가 뭡니까, 2순위가 압류한 조세, 3순위가 달라고 교부총관 조세 순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예제문제 48페이지 예제문제를 한번 볼까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는데 그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해세 고르란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당해세, 재산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요,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될 때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본세 따라하니까, 취득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만 당해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건 아니고 세 번째 등록면허세 아니죠. 예,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아닙니다. 자, 국세에서는 국세에서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만 당해세요. 국세 중에서는. 자, 그다음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자, 예, 재산세 친구. 얘는 건축물 보유할 때 부과되는 당해세입니다. 건축물 선박 보유할 때 부과되는 당해세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두 개죠. 종합부동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만 당해세가 됩니다. 얘네들은 설정일정한 게 없이 피담보채권보다 법정일 전에 설정됐어도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여러분 나왔던 거 또 반드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이 50페이지 자 학습 체크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순서는 그 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기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을 우리가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편 지방세인데요. 자, 우리 강론 지방세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2편 지방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씩씩한 모습을 뵙겠는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 항상 수험생 생활은 여러분 외로움의 싸움입니다. 외롭게 공부하셔야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공부한 내 마음을 자 주변 사람들이 몰라주고 난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서름이 알라리 맺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런 여러분이 처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합격의 그 길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